상박하고 낑낑이 패턴 알아보고요. 둘이 합주하는 패턴.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연습하실 수 있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요. 솔리 라피도의 상박 패턴 연주를 할게요. 연주에는 이수진 씨께서 소개해주세요. 그리고 그 시그널에는 이제 최근에 브리드로 등극하신 우리 김기현 형님께서 소개해주셨습니다. 조금 천천히 한번 그 쌍박 패턴만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. 브레이크 부탁드립니다. 브레이크 약간 이상했지만 첫 발이 비어서 브레이크 맞추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. 조금 빨리 해볼게요. 사실은 이 벨패턴이 2박 3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개가 묶여서 나가면 굉장히 오묘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실제로 같이 양상을 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. 천천히 해볼게요. 상만 먼저 하고 브레이크 치시면 제가 낑낑이 연주 해볼게요. 그리고 엔딩은 같이 그때 다시 또 시간을 마무리 같이 끝내겠습니다. 천천히 해볼게요. 일단 패턴을 익히고 계속 앙상블 천천히 맞춰봅시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